저희는 구라린 박예리고요. 안녕하세요. 팝팝 치는 바로 월 챔피언 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순천시 승격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내년이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이 순천이 세계 더욱더 자랑스러운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는 않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이기고 살아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오더라 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준비했는데요. 사물하면 그리고 희망과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그 무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려나 그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여보시오들 순천만 국가정원에 공연 보러 오신 여러분들 훈만산천이 어딘지 아시오? 한번 살아봐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이놈의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싶어서 죽으면 간다는 분망산천 찾아가는 길이로 아니 될 때가 있으면
유치한 누나 교수로 선정된 게 아니네요. 이렇게 멋도 많으시고 신명도 많으시고 무대를 즐길 줄 아시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니 그러니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된 것이죠. 이제는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중심의 문화도시가 될 날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모시고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음악은 우리를 어디로든 데리고 가주잖아요. 이상향의 도시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아프지 않은 곳 두고시면 좋겠습니다. 3%로 가는 길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저희의 마지막 곡입니다. 큰 박수로 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부부라서 그런지 호흡이 그 어느 커플보다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순천시 승격 70주년 기념 뮤직 페스티벌 첫 번째 무대를 화려하게 열어준 박예리, 팝핀, 현준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정원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정원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아름다운 향기까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며줄 텐데요.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무대들이 처음 출동을 할까요? 바로 이 자리! 순천시 승격 70주년 기념 뮤직 페스티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거 맞죠? 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는 다음 가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롯의 퀸! 장윤정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훌륭한 우리 선배님 또 후배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은 신곡을 하나 불러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잘 모르시는 노래이실 테지만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이 목포행 완행열차라는 노래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 사랑하고 그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 소리 쭉 보내주세요.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태만상으로 꽃길을 걷고 있는 가수 윤수연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선생님께서 최고의 무대 보여주실 텐데요. 이제 노태강강에 이제 오실 텐데 그 전에 그냥 맛보기로다가 남진 선생님과의 뒤에 꼭 그 사치기 그 노래를 가져다가 제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가사가 쉬우니까 함께 즐겨주신다는 약속 안에 그러면은 사치기 들려드릴게요! 뭐 다른 사람이야
그래.
되겠지만 시간을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 앵콜 곡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만 흔들어. 그래서 야 우리 순천이 그 축제 비가 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옷장은 안 온다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야말로 우리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오늘 이 축제를 통해서 또 순천 시민 여러분에게 에, 제 마음을 제 사랑을 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가득 채워 드리겠습니다. 빈자
우리 장르의 고향이 여기에요. 순천이고 우리 또 장인은 화동인데 우리 그래서 우리 장모님 미인이야 미인. 근데 애기 엄마가 그래서 지게 엄마 닮아갖고 괜찮아 조금. 순천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또 이분 나무 고향의 잔치인데 제가 가수로서 저도 고향 노래 우리 고향 말이 들어간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좀 전라도가 좀 거시기 한 적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하여튼 이? 하여튼 거시기 이? 끝까지 끝까지 이? 남자가 이? 오케이?
아니 이걸 부모 말한디 고향에 왔을 때 한번 들어야지.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순천에 가장 뜻이 있는 노래입니다. 저도 우리 순천의 노래가 저하고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수학여행을 여기 왔어요. 순천에서 너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따뜻한 정을 받아서 세월이 지나서 우연한 기회에 순천 노래를 작곡하게 됐어요. 순천으로 가자. 김성택 작곡 순천의 노래입니다. 순천으로 가자! 달빛밭 낭만의 도시 사랑의 도시 순천으로 가자. 계십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네, 아름다운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날씨도 이제 선선하고 참 이제 공연 감상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순천에 참 웃을 일이 많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죠. 순천 선암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자, 아름다운 도시 순천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공연을 함께 하실 텐데요. 조금 이제 연령대가 조금 젊어지겠습니다. 네. 오빠야! 네, 여러분들께서 오빠야로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가수죠. 발랄한 무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희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현희입니다. 반겨주세요. 소리 질러주세요! 앞서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 신현이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저의 목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 조카, 애기들까지 다 저의 팬으로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이런 당도한 포부를 잘 알아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저희 아빠 컬러링이 남진 선생님의 둥지인데 뒤에서 정말 너무 뒤집어지게 따라 부르느라고 에너지 많이 뺐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딸내미 보시는 느낌으로 친구 보는 느낌으로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소리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3배 정도 더 크게 아셨죠? 오늘 기운이 좋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수는 노래로 인사드려야겠죠? 첫 번째 곡 알콩달콩 들려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분들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할 수 있지만 저 신현이 그렇게 인생 나쁘게 살아오진 않았고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니까 저에게 입덕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머! 그런 적극적인 사랑 너무나 감사해요. 아, 몫이니까 진정해. 목 지켜야 되니까 목 건강 성대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반갑고요. 좋은 카메라도 많이 들고 오셨는데 많이 찍어갖고 그 중에 예쁜 사진만 꼽아서 많이 유포해주세요. 내 좀 많이 알리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 진짜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곡 오빠야 들려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에 한 5배 정도 더 크게 발끝에서부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겨 혼자 끄끄하다 죽어버릴 것만 같아 근데 눈 앞에 아니라는 건 잘 생각을 자꾸 해보는 이제 점점 그만
여러분, 이렇게 앵두라고요? 앵두 같은 입술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앵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 곡 좀 올려도 될까요? 사실 승격 70주년이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고 멋진 날에 함께하는 만큼 오늘의 날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가 저의 노래는 아닌데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는 막 쓰리 막 그냥 흥을 올려가 막 티를 내면 되는 흥이 넘치는 곡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제가 또 흥하면은 신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곡으로 챔피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신현이었습니다. 반가웠어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예, 순천한 국가정원이 탁 트여있는데 탁 트인 고음을 선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손찬희씨의 무대입니다.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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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p
와중에 제가 중간에 취소를 들었어요. 차라리 나를 미워해. 뭐해? 아, 예. 그거는 우리 어머니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수월하게 노래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한 곡 더 여러분들과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현명한 선택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소리 더 크게 질러주셔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라도의 딸입니다. 기분이 좋아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부터 와서 여러분들 이 공연 즐기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와 딱 환장해 보라잉. 지금 오면은 무엇이 그렇게 좋았을까? 어떤 것이 제일 좋아 보였을까? 지금 제일 좋아 보러 그랬다가 이따 손가시나 하면 더 좋아 보일거잉.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가수분들이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 지금까지 많이 흥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을 흥 나게 하는데 뒤지지 않지만 가만 보니까 오늘은 제가 어떤 여러분들의 감성과 이 어떤 따뜻함과 이런 걸 좀 맡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선곡을 좀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별 노래 전문 가수예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별 노래만 하긴 그래서 첫 곡으로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네, 드라마의 OST인 구름이 그린 달빛 들려드렸고요. 이번 곡은 굉장히 달달한 사랑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사랑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듀엣곡인데 오늘 제가 혼자 할 건데 혼자 하기 좀 벅차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멜로디를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들 노래 실력은 제가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다 즉석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제 노래만 안 해주시면 좀 거시기 함께. 네. 자 그러면 알려드려볼게요. 러브레시피라는 곡인데 후렴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 사랑은 난 그래 바로 난 어려우시면 너만 하세요. 괜찮죠? 자, 내 사랑은 너 그래 바로 너. 누가 어렵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영어예요 여러분 영어가 나옵니다. Oh baby baby la la la. Oh baby baby la la la. 너무 어려운 영어죠? 오 애기 사랑 자 어려우시면 럴럴럼만 하시면 됩니다. 안 어려워. 안 어려우시죠 언니? 자 Oh baby baby 럴럴럼. Oh baby baby 럴럴럼. 기가 막혀. 맞아요. 그 다음에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마음. 마찬가지로 어려우시면 도 너만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마음. 역시 순천 제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다시 Oh baby baby Oh baby baby. 아 여기 어머니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약간 지금 긴장 안 하시고 계셨는데 Oh baby baby 하니까 Oh 랄랄라 이렇게 와 순발력이 진짜 최고십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네. 그럼 저 여러분 믿고 갑니다. 네. 오케이 그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러브 레시피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뭐 어떻게 알았을까? 예, 원래 마지막 곡이었는데 안 내려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계속 뭐 눈치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빨리 가라고 하시는 건지 한 곡 더 하라고 하시는 건지. 한 곡 더 해요? 네! 아, 그러면은 참 왜 이렇게 우리 가수들 뭐요? 뭐 어머니 무슨 노래인데? 60대가 좋아하는 노래? 제 노래 중에 혹시 어머님 뭘 좋아하실까요? 제 노래 중에 고생하셨어. 아니 그만 좀 와요. 통제 좀 하라고. 이거 맞죠 어머니? 예쁘니 꽃보니 보금마와 반겨. 진짜 또 있으세요? 친구라도 될까? 거미라도 될까? 그랬어?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뭐냐고 지금 우리 새벽부터 나라고. 이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은 멈춰. 감사합니다. 고관절을 더 좋아하시네요. 또 해요? 네! 또 뭐예요? 기억상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제도 가망이 생기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순천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네? 또 왜요? 착한 아이, 어른 아이? 착한 아이처럼 말만자들을 아에서 바라찰까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항상 언제 와도 기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 있으면 또 저 불러주실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남은 시간도 아직까지 여러분 좀 에너지가 남으신 것 같으니까 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즐기다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You're My Breathing 들려드린 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마지막 활용점정을 이 가수에게 맡기면서 오늘 뮤직 페스티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무대예요? 누구의 무대요? 네, 다이어라 가수 송가인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우 정말 노래 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순천에 오니까 아주 그냥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네,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사랑받았던 곡 한마음 되던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봅시다. 가봅시다. 뒤에 계시는 분도 박수.
정말 잊지 못할 무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